드라마 핑가입니다. 눈물의 여왕 드라마 마지막 회에 대한 예상 리뷰를 해볼 텐데요. 홍만대가 떠나게 되면서 많은 가능성을 남기고 간 상황입니다. 홍만대는 일단 모수리에 대한 배신감이 대단했을 텐데요. 그리고 자신이 만든 퀸즈를 어떻게 되찾을지도 고민을 했을 거고요. 홍만대가 모수리에게 어떻게 맞서게 될지 궁금했었는데 예상하지 못하게 결국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홍만대의 캐릭터를 생각한다면 사실 말이 안 되는 전개이긴 한데요. 홍만대가 모수리를 물러나게 만들고 퀸즈를 되찾아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백현우와 홍혜인에게 전부 맡기고 떠났습니다. 모수리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말이죠. 결국 모수리와 은성이의 세상으로 만들어준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하지만 홍만대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홍혜인이 주고 간 녹음 펜이죠. 이 펜을 이용해서 퀸즈를 되찾을 수 있도록 다 방법을 마련해놨을 겁니다. 홍만대가 설마 모수리의 거짓말과 모수리의 연극을 보면서도 그대로 모수리한테 넘기고 갔겠어요? 당연히 홍혜인의 펜을 들고 많은 이야기를 남겨놨을 겁니다. 그래서 홍만대가 떠나고 난 뒤에 모수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겠죠. 그 상황을 정리하고 이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백현우가 될 거고요. 백현우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정말 백현우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싶더라고요. 퀸즈 가족들 중에 누구 하나 홍만대나 홍혜인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퀸즈를 되찾아올 능력이 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홍혜인이 참 결혼을 잘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홍혜인도 정말 똑똑한 인물이지만 백현우 덕분에 지금까지 퀸즈 가족들이 버틸 수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백현우가 아니었다면 용두리에서 지금 퀸즈 가족들이 웃으면서 지낼 수도 없었죠. 퀸즈 가족들은 지금 퀸즈가 다 모수리에게 넘어간 상황이지만 그래도 용두리에 내려올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을 겁니다. 용두리에서 비로소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으니 말이죠. 홍수철도 그리고 엄마도 모두 홍혜인에게 미안한 마음도 가지게 되었고요. 그동안 홍수철은 홍혜인에 대해서 자신의 경쟁자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를 가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누나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지금 퀸즈가 은성이에 넘어가게 되고 홍혜인에게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홍수철과 엄마는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데요. 홍혜인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줄도 모르고 그동안 욕심만 부리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덕분에 용두리에서 모두 한 가족으로 울고 웃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모수리도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수리가 그동안 은성이를 이용하면서 퀸즈를 잘 가지고 왔지만 아주 잠시일 뿐입니다. 모수리가 퀸즈의 주인공으로 있는 상황은 끝났다고 봐야죠. 일단 은성이도 모수리를 배신하기 시작했고 홍만대의 이야기만 들으면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홍만대가 자신은 모수리에게 위임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을 게 분명하고 또한 모수리의 거짓말과 마지막 순간 모수리가 했던 모든 이야기를 말하게 되겠죠. 그렇게만 전개가 된다면 당연히 퀸즈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회장이었던 홍만대가 떠났으니 이제 누가 회장이 될 것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당연히 홍만대는 홍혜인이 다음 회장이 되길 바랐을 겁니다. 홍혜인의 능력을 알기 때문인데요. 홍혜인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게 될지 걱정이네요. 일단 홍혜인에게 이제 2개월의 시간이 남지 않았고 건강을 되찾는다고 해도 홍혜인은 계속 용두리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혜인이 일단 백현우와 함께 친자식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전개될 것 같네요. 임신으로 건강을 되찾을 가능성, 그리고 백현우와 함께 용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회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나중에 고민해봐도 될 일입니다. 일단 홍혜인과 백현우의 행복을 다시 찾아야 하는 거고요. 결국 마지막 회에서는 은성이도 모수리도 죽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동안 둘이 만든 악행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결말이 되겠네요. 인과응보로 확실하게 마무리가 되고 홍혜인이 이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핑가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세요.